나 오늘 여기서 잘래. 혼자 자기 싫어. 마음대로 하세요. 정말 몰랐을까? 뭐가?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인지 자식들은 정말 몰랐을까? 특히 도현수의 반사회적 성향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. 한번 입어볼래? 이건 왜? 빨리 입어봐. 어. 뭐 하는 거야? 중식당 사건 때문에 자기 어젯밤에 이러고 들어왔잖아. 그게 왜? 이런 비옷은 흔하잖아. 아니 뭐 내가 한밤중에 나가서 살인이라도 저질렀을까 봐? 무슨 소리야. 자기 어제 이러고 들어오는데 내가 순간 못 알아보고 놀랐거든. 근데 남순길은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지? 범인이 얼굴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는데.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? 안 돼. 범인은 도현수여야 돼. 왜? 도현수를 잡아야 내가 특진하지. 장기 미제까지 한 방에 해결해서. 자기 먼저 자. 나 볼 거 많아. 나 오늘 여기서 잘래. 혼자 자기 싫어. 마음대로 하세요. 정말 몰랐을까? 뭐가?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인지 자식들은 정말 몰랐을까? 특히 도현수의 반사회적 성향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좋은 케이스야. 뭐가?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자료로서 좋다고. 그래서 범인은 금방 잡힐 것 같아? DNA는 확보한 상태여서 얼굴만 확인되면 시간 문제인데 그게 쉽지가 않네. 차선책으로 폴리스케치라고 몽타주 뜰 거야. 도현수 얼굴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어. 그게 누군데? 도현수가 일했던 중국집 사장. 도대체 그 뒤로 어디로 사라진 걸까?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지?